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SK바이오팜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종목코드는 3260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SK바이오팜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딱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바이오주인데 SK의 바이오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임상, 두 번째 자금 조달. 자, 임상은 바이오주의 최고의 악재이자 동시에 최고의 호재예요. 통계적 유익성을 확인하면은 역대급 호재가 되겠고, 통계적 유익성 확보하지 못하면 악재가 되겠죠. 자,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얘들은 뇌전증 약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1분기에만 1300억 정도의 수익 매출을 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한 캐시카우로 작용을 해서, 뭐 다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어야 될 제3자 유증이라든지 뭐 BW라든지 EB라든지 CB라든지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계속 요거를 이제 잘 팔리게 되면 되는 거고, 다만 2021년 2월 24일에는 약간 좀 블록딜을 해서 자사주 매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나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운영자금에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 운영자금. 자, 운영자금에 뭐겠어요? 임상연구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블록딜 했다고 해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75% 정도면 굉장히 압도적인 지분율이죠. 요거 64% 됐다고 해서 경영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여타 다른 제약회사, 뭐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 가지고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블록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시장에서 좀 공포로 받아들이는 면은 없잖아 있어요. 와 이거 회사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그래도 아니겠지 싶으면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지금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자면 120일선만 뚫고 위로 올라가면 15만원까지도 가능해요. 15만원. 네. 15만원 위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기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펀더멘털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바이오주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어드밴테이지,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보울 형식으로 위로 말아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SK바이오팜 뭐하는 회사인지 보면 이제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페톨이 있는데, 요거 이제 뇌전증을 하는 건데 얘네들이 뇌전증 약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무려. 그 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SK 모회사로부터의 자금 지원 덕분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걸 이미 해놨으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 FDA 허가라든가 뭐 다 허가를 받았으니까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매출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한 1,400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건 한 4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캐시카우로 이제 작용이 돼서 앞으로 이제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SK바이오팜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아까 이거 뇌전증 수면장애 말씀드렸고, 조울증이라든지 항암 치료, ADHD, 조현병 이런 거는 지금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뭐 증상 완화시켜준다는
든다든지 뭐 이제 그런 상담을 진행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SK 바이오펌의 입장은 아주 명백한 뇌 질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 오작동으로 인한, 네. 그렇게 이제 딱 가설을 세우고, 물론 이제 호르몬이 좀 약간 정상인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맞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뇌라는 부분은 워낙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거를 치료제의 인과관계만 성립시키고 속칭 말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조현병 환자 치료하면 SKU 바이오팜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기만 한다면, 예. 성인 ADHD 뭐 아동 ADHD 정말 그 아픈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 있겠다, 되기만 한다면요. 예. 일단 치료 아주 광범위하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상 이제 SK 바이오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이제 종목을 주세요. 요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저기 뭐냐 요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나와요. 요거 누르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저 1대1 채팅 참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채팅창 나와요. 그러면은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원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